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의원님, 뭐, 지금, 많은 분들은, 의외로 좀 약했다. 그래갖고 좀 실망이다. 오히려 역풍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솔직하게 의원님이 보시는 좀, 것들을 좀,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좀 봐주십시오. 예, 우선 첫 번째는 네. 여러분이 MBC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MBC가 네. 법원 말을 무시하고, 네. 서울의 소리에서 나중에 튼 부분을 냈다면 네. 다음 편은 방송 못 했을 겁니다. 2부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MBC가 첫 편에서 네. 세게 해버렸으면 네. 내일은 MBC 가지고 편파 방송 논란이 네. 의제를 뒤덮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네. 그 나오는 한줄한 줄의 의미를 다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면서 봤기 때문에 네네.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그 스트레이트만 보고도 네. 그리고 이후에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한 거 네. 추가로 내보낸 걸 보면서 네. 야,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보수가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시즌2가 김건희로 재현되고 있구나. 네네. 그건 탄핵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정농단이 그래서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저는 보수의 위기가 나라 전체를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확실한 건 이게 MBC가 오늘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세게 했다면 내일 의제는 네. MBC 편파 방송, 공영방송 없애자, 이렇게 갔을 겁니다. 오. 그래서 저는 MBC가 다음 편을 위하여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자락을 깔았구나, 네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네. 그리고 MBC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 아, 내일부터는 이제 뭐 당장의 서울의 소리가 뭐 보완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발언들을 막 폭로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이종원 PD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MBC의 역할은 포문을 여는 역할. 네,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네, 여기까지가 MBC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영방송과 유튜브는 다른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MBC가 심하게 해버리면 이게 의제가 전환이 돼요. 공영방송 대뭐그 조선일보 등 이렇게 해서 이상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 넣고 막 이러면서 싸움이 네네. 잔가지가 본진을 흔들 수 있어요. 요. 네, 그래서 그걸 걱정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반응들을 보고, 뭐 패널들이나 여러 반응을 보고, 오히려 제가 놀란 것은 네.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의 통화 내용이 다 진실인 게 아닙니다. 당장에 네. 네. 예. 저는 저 여자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대목이 몇 있어요. 개 나와요, 그쵸? 예, 예. 구체적으로 네. 서울대에서 석사했다. 오. 그거 정식 석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지금 고발까지 당하고 네, 의혹이 확인. 제기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그 통화를 할 때까지는 그 정식 석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폭로되기 전입니다, 예, 그게. 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명수 기자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왜 믿을까, 저 대화를? 이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나 줄리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줄리고 아니고는 본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네. 그 변명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곁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내용이 많아요. 예. 근데 그 곁다리 중에 하나가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책 읽기 좋아하는 여자가 예. 주어스러가 그렇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유지라고 그렇게 논문을 쓰고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나온 녹취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주어스러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네네. 말하는 것 자체가 딱 최순실이에요. 그렇죠. 목소리나 말투가
최순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이거, 저거. 그리고 주어에 나는 갑니다가 아니라 나 갑니다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 서울대에서 석사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도 거짓이다. 저는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사람은 그런 말투를 쓰지 않습니다. 뇌가 그렇게 조직화되지 않아요. 저 말투는 그냥 동네에서 SNS 시스템, 사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그냥 말하는 수준. 아이, 그것도 그 김건희 씨보다는 어머니들이 훨씬 더 주워서라고 맞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의원님,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 오늘 스트레이트를 방송을 보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국힘당에 거짓말이 탄로났잖아요. 김건희 아, 씨는 그렇죠. 선거에, 캠프에, 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 캠프에. 근데 엄청난 그 관여하는 흔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분명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MBC가 되게 위트 있게 마지막을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쭉 나온 내용은 윤핵관의 핵심이 김건희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건 윤핵관이 아니라 김핵관들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했는데 마지막에 김건희가 캠프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소위 이제 해명을 실잖아요. 국힘 입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보고 빵 터졌었거든요, 저는. 아, MBC가 저렇게라도 해서 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절제하고 있다는 걸. 아, 그래서 이건 일종의 시청자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구나. 정말 완전 반전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우선 저는 그 대화 내용이 말한 거는 말했다는 사실은 있으나 진실이 아닌 것이 많을 것이다. 예,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 저는 첫째 가장 충격적인 게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캠프로 와라. 얼마 줄게. 네, 1억 얘기 예, 나오잖아요. 1억.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잔치. 예, 그런 단어가 딱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기자를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등등에서 매수하는 방식이, 그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짧은 강연으로 많은 돈을 줘요. 예, 요번에 그 105만 원을 방식을, 받았어요.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있고 돈이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그냥 대인분이 아닌가. 어우, 저런 생각으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주 진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돈과 관련하여, 입에 올리기 싫지만, 안희정 씨 사건은 안희정 씨가 잘못한 겁니다. 그게 불륜이었건, 미투였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륜으로 보는 분들은 김지은 씨를 비난하겠죠. 그렇죠. 미투로 보는 분들은 안희정 씨를 비난하겠고, 비난하죠. 안 지사를. 그런데 중요한 건 보수는 미투가 안 생긴다.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진보는 바람은 피고 싶지. 그런데 돈은 없지. 돈은 뭐 어쩌고 하지. 이래서 진보에서만 미투가 생긴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이 미투, 그 과정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요. 보수가 진짜 미투를 돈으로 해결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발언 중에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예. 돈 주고 해야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주고 성을 매매하는 시스템에 그건 뭔지 잘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입으로는 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줄리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줄리 문제는 또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추적하는, 파는이라는 뜻은. 이 사람은 뭔가 그런 거에 익숙하구나. 우리는 범죄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천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말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거기도 틀린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문재인 정권이 미투를 먼저 시작했다. 이거 100% 틀린 말입니다. 오, 그렇죠. 미투의 시작은 JTBC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했다, 이따이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건 온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짜뉴스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뭐 언론 중재라든가 소송 들어가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먼저 미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너네가 난리 쳤다. 유시민이 떠들어서 그렇다. 그렇죠? 유시민이 관심 받으려고 그랬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시민 작가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관심을 받습니다. 자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김건희 씨나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 유시민은 그런 위상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검찰을 너무 공격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보복했다는 뜻이잖아요. 검찰을 공격하니까 자기네들이 조국 장관님을 그렇게 수사했다. 지금 보복 수사를 인정하는 거네요. 아니, 제가 그래서 충격적이었다는 게, 저는 그 스트레이트가 최대한 절제해서 내보낸 한줄한 줄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다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 가족 표창장 하나로, 나머지는 뭐다 문제가 거의 없다고, 나머지는 됐기 때문에 거의가 일부만 문제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가족을 풍비박산시킨 그 수사가 검찰에 대한 지나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사, 보복 수사였다? 그리고 본인이 뭔데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본인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입니까? 저는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그 기자하고 6개월에 걸쳐서 7시간 45분 동안 그런 일을 할 만큼 한가합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처럼 징계를 맺은 그런 식의 통화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이명수 기자 한 명일까요? 몇명더 커밍아웃 하시길 기대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의원님, 그리고 저는 네. 좀 눈에 띄었던 게 김종인 씨 발언, 홍준표 씨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다, 당장에 홍준표 의원이 반응을 했잖아요. 이거 충격이다, 저거 충격이다. 그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엄청 기분 나쁘다. 내가 김건희한테 졌구나. 윤석열한테 준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 글 마지막이 김건희가 예비 경선 캠프를 총괄했다는 것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준표 의원 글을 보면서, 아, 홍준표 의원은 겉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싸웠지만 속은 김건희와 싸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건 김건희가 후보 같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실 시즌2가 연상되는 의원님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요, 돌고 돌아 국민의힘은 최순실 시즌2냐, 김건희 천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줄한 줄이 충격이었습니다. 아유, 의원님 이렇게 분석을 해주니까 정말 그 영상 우리 나온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꼈는데, 그 되게 네. 많은 내용들이 안에 중요한 게 있었네요. 제가요, 사실은 그 스트레이트 시간이 된다면 한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내일이면 아마도 뉴스공장 등에서 분석이 될것 같은데, 정말 이한줄한 줄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일타 강사로 밑줄 쫙쫙 그으면서 얘기하고 싶을 만큼,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창피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쪽에서 김혜경 여사의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끝났죠, 바로 사실. 뒤집어져요. 그냥 내일 사퇴해요, 우리 쪽은. 그러네요. 근데 왜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기자랑 이런 거 통화해 갖고 했다고 이런 게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게다가요. 일이네요. 게다가 검사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양재택하고
엄마하고 셋이 체코 갔다 왔다는 거 오늘 시인한 거잖아. 예, 오늘 그것도 거짓말 털러놨죠. 네, 그리고 유부남하고 뭐 어쩌고 내가 어쩌고 하더니 유부남하고 엄마하고 셋이 여행 갔네요. 아니, 어떤 유부남이 아내가 못 오면 같이 못 가는 거지. 아내가 못 오는데 외간 여자랑 그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갑니까? 그러니까요. 한발한 줄이 충격이라니까요. 상식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비틀어버리고. 맞네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까봐 다음 편에서 사실은 저는 좀 두렵습니다. 창피해서. 네, 그리고 이 여성 수준이요. 형편없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그 김건희 씨하고 같이 남편하고 둘이 출판시장이라도 좀 가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좋은 생각이라면서 와서 일해달라고 하잖아요. 어머, 그 정도 일정은요. 그냥 우리 동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시장 가서 하시면 뭐 좋겠어요. 할수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감격을 하는지, 감격하는 척 하는지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람이 영부인 후보란 말인가. 자괴감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짚어내자면 끝이 없죠. 아까 이제 총수께서 얘기를 하던데, 가장 큰 대중 앞에서 한 거짓말, 기자회견입니다. 그 러브라인. 그때 목소리 낮게 깔면서, 검사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와 지금 오늘 들은 목소리가 같은 사람 글쎄요,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 할 때는 목소리도 작게 하고 비련한 연인인 척 하더니 지금 이 과연 그때 김건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중인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거짓이 일단 탄로났습니다. 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의 그 태도가 거짓말이고, 그거는 사과 연기 쇼였다. 네, 이렇게 이게 드러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언론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분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아내가 무슨 정치에 관심이 없고 못하게 말려요?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기자하고 그런 얘기를 나눕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중에 그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거에 보면 오빠 얘기까지 나와요. 패밀리 비즈니스 맞네요? 우리가 정치를, 그 대권을, 대통령 자리를 사유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부패 사기범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상되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 맞잖아요. 오빠가 등장하고 아내가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오늘 인터뷰에 또 나중에 서울의 소리에서 나온 황아무개 있잖아요. 그가 그 김건희 목 이렇게 토복 맞은 황비서. 이렇게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황 사장의 아들입니다. 네, 그 동일 인물이죠. 그 이렇게 토복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뭔가 비선 실세가 있구나. 저기에 이너서클이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1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이명수 기자를 스카우트할 1억은 누가 내는 거야?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황 무성이 애들부터. 아니라 황하영 사장 아들. 네, 황모 사장 아들. 그리고 그럼 105만 원인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강연료로 이명 기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누구 돈이지? 그러니까 저건 비선 조직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준 영상, 그리고 확신을 심어준 보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대체 저 윤석열 캠프는 어떻게 운영되며, 그 대변인으로 임명되거나 특보로 임명된 사람을 김건희 씨가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심층적으로 저는 진짜구나. 예,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충격이었는데, 제가 저랑 늘 호흡하시는 유튜브의 우리 주 시청자들께서 실망했고 약하다고 해서, 제가 좀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였는데, 제가 이 주변의 후배들, 그러니까 보통 후배들이죠? 얘기해 보니 그들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최순실 같아요. 목소리나 말투가 너무나 최순실 같아요. 이게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찍으면 최순실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 제가 공보단에 있다면, 저는 오늘의 한 줄평이, 한 줄평, 한 줄로 하라면 충격적이다. 두줄 하라면 윤핵관이 아니고 김해권. 기획관이었나, 비선 실세가 있나, 그렇게 될것 같고요. 또 하라면, 국민의힘은 돌고 돌아 최순실 시즌2. 시즌 2. 야. 네, 김건희 천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서를 섞으라면, 국민의힘 3선, 4선 의원들은 자존심도 없나. 그러네. 논평을 그렇게 낼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공보단에 있다면. 지금 민주당 논평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무대응이라고 조선일보가 썼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여론을 살피고 있나? 아니, 그래서 충격적이다. 이거 하나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MBC가 절제해서 다뤘지만 한줄한 줄이 충격적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사실은. 한줄한 줄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말투, 목소리 다 충격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 대선판, 부끄러워졌다, 김건희로. 네, 이런 되게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밤이네요. 의원님, 이 시간 한신데도 2만 6천 명이 지금 의원님 보고 좀 마음이 안심된다. 그 짧은 거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분석을 다 하셨냐? 제가 사실 달라 그랬는데, 이종원 PD가 너무 애를 쓰더라고요, 앞부분을 보니까. 아우, 너무 힘들었어. 이종원 PD가 애쓰셔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MBC가 오늘 세게 했다면, 내일 MBC를 중심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을 것이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저번에 고발사주 같이 몰고 가려고 했었겠죠? 내가 고발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그리고 채널 A와 검찰의 그 검언유착, 그 검언유착입니다. 다만 그 검언유착이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얼마나 묻는가의 문제지, 검언유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셔도 돼요. 네. 그런데 그걸 자꾸 의제를 탈바꿈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몰고 가냐면, 공영방송을 맹폭하면서 MBC를. 그렇게 하면서 기자윤리, 취재윤리로 막 들어가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 의제가 분산되겠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오늘 뭐 별거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한줄한 줄이 별거예요.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글을 올렸잖아요. MBC가 점잖게 나가니까 점잖은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보 가족이 이런저런 캠프 일에 사람도 추천하고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요지가 들어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뭘까요? 김건희가 캠프를 좌지우지 했다라는 말이 제일 무섭다, 창피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준석이가 그걸 뽑았어요. 그 글을 썼어요. 페북인가 어디 올렸어요. 네, 그걸 제가 뭐 이준석 대표 글을 뭐 제가 뭐 꼼꼼히가 이제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있더라고. 스스로가 인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후보 가족이 뭐 관여하고, 요지가 관여하고 사람을 추천하는 건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지가.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얘기 중에 왜 그걸 썼겠나? 김건희가 캠프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오늘 스트레이트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일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쭉 보면 네. 어떤 거는 초반에 의제를 잘못 설정해서 초반에 박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역풍 맞고, 예. 네. 어떤 거는 야, 지금 역풍 하시는데 MBC가 다 깠으면 역풍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송들도 못 붙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전부 밑줄 그어서 또 소송하고 기자들 고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MBC가 워낙 점잖게 포문을 절제 있게 열어서 이제 조금 그 이게 서서히 확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도 다음 주에 또 보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언론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그래서 전문가시죠, 우리 최민희 언니. 네, 그래서 이종원 PD가 너무 애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잠만 자서는 안될것 같다. 아유, 고맙습니다, 언니. 저는 사실 일찍 자거든요. 12시 반에는 자는데, 네. 다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섹시한 거, 그런 거는 우리끼리 섹시한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무지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트레이트 퍼나르기.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올린 그런 거잖아요. 이 스트레이트는 꼭 교과서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소리가 참고서와 심화학습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별책 부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별책 부록 하나씩 퍼나르기. 이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잘래요, 이제. 이 밤에 사람들이 지금 최갈량이래요. 최갈량. 아, 이정원, 화이팅! 여러분,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언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촛불루님, 최민희 의원님이셨습니다.